오피니언과 스퍼, 백러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기어는 아니죠. 이제 헬리케일 기어라고 하는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기어는 이제 마찰 면적을 늘려서 어떤 토크나 힘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기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백러시 작업을 보통 할 때는 뭐 얇은 종이를 끼워서 이제 유격을 주기도 하고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느낌으로 마찰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드볼트가 이제 피니언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스퍼 기어에 이제 무드볼트가 이제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서 좀 앞으로 빼서 스퍼 기어에 걸리지 않도록 나사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그 이제 이렇게 띄우고 나서 이제 유격을 확실하게 보고 위치를 피니언 위치를 보고 이제 스퍼 기어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내부에 이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보시고 조립을 하실 때 위치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.